이렇게 정신이 없나? 자, 일단은 질문 풀이부터 하겠습니다. 16번부터 보시죠. 얘기했다. 법통은 진짜 본인이 많이 풀어야 돼. 선생님이랑 푸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본인이 많이 안 풀면 나중에 너무 어려워요. 내가 얘기했잖아. 시험 여기 있는 거랑 똑같이 나온다고 생각하면 안 돼, 절대. 유형 집이랑 똑같이 안 나와. 자, 1학년 3명, 2학년 2명, 3학년 3명이에요. 1학년 3명, 2학년 2명, 3학년 3명인데, 모두 원형 탁자에 둘려 앉으려고 해요. 원순열이죠. 근데 1학년 3명은 얘네는 이웃하고 한꺼번에 앉을 거고요. 2학년 2명은 이웃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자, 동그랗게. 어떻게 앉을 거야? 그럼 얘네 셋을 한 군데다가 이렇게 몰아요. 하나, 둘, 셋. 이렇게. 그 다음에 이웃해도 되는 거니까, 여기 1학년. 자, 그 다음에 2학년은 이웃하면 안 된대요. 그럼 여기 3명을 먼저 이렇게 앉힙시다, 이렇게. 그럼 얘네 넷이 앉는 거죠, 이렇게, 넷이. 1학년 3명 뭉태기랑 3학년 3명이 앉는 거니까, 이 전체는 4팩이고, 원수니까 4로 나눠야 되죠. 그런 다음에 1학년 셋이 자리를 바꾸는 것까지 하면 3팩이죠. 이해됐어요? 자리가 몇칸 생겼어? 하나, 둘, 셋, 넷. 에다가, 네, 두 명을 집어넣으면 되겠죠. 이해되셨습니까? 이해 안 되면 다시 물어보시고요. 17번. 자, S대학생 3명이랑 Y대학생 2명, E대학생 1명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원 모양의 탁자에 둘러 앉을 때, 이 대학 학생의 옆에 적어도 한 명의 Y 대학생이 앉을 확률이에요. 회전해서 일치하는 것은 같은 것으로 본다. 문제를 이해했어요? 다시. S대 3명, Y대 2명.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질문이 뭐야? 이 대학생 옆에 적어도 한 명의 Y 대학생이 앉는 경우수예요. 뭐 어떻게 풀어요? 적어도 한 명이다라고 하면 어떻게 풀어요? 빼야지. 그죠? 이건 1학년 때도 배웠잖아.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자, 봐봐. 다시. 일단 얘는 앉혀야겠다. 그쵸? 맞아요? 다시 질문 다시 읽어보자. 이 대학생 옆에 적어도 한 명의 Y가 앉아야 돼. 그럼 그 반대는 뭐야? 옆에 Y가 한 명도 안 앉는 거야. 옆에 SS 앉으면 되지 않아, 이렇게. 이렇게. 2형으로 빼면 돼, 전체에서. 그럼 전체는 몇 명이야? 6명이잖아. 전체는 그럼 6팩에다가 6 나눴어요. 여기서 뺄 거야. 자, 요렇게 앉는 걸한 명이라고 할게요. 그럼 S가 3명이란 말이야. 그럼 여기다가 한명한 명을 먼저 앉혀서 뭉태기를 만들어야 돼. 그러면 어떻게 돼요? 3명 중에 두 명을 먼저 여기다 앉혀. S 중에 두 명을 여기다 앉혀. 그럼 여기 한명 됐지. 돼요? 그런 다음에 나머지 앉히라고. 나머지 여기 S 하나 있을 거고, E 하나 있겠지. 이렇게. 그 다음에 뭐, 누구 하나 누구야? 아니다. Y가 둘 있겠지. 이렇게. Y 둘, S 하나.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네 명이 원순열을 할 거예요. 그러면 뭐야? 120인가요, 여기가? 120에서 6, 6, 36 빼면 되죠. 이해 되셨습니까? 21번으로 갑시다. 빨리 하고 다음 문제 넘어가야지. 뭐야? 프린트가 섞였어? 21번이요. 네, 탁자. 자, 이거 선생님이, 풀어준 거랑 비슷하죠? 보세요. 직사각형 모양의 탁자에 남자 4명, 여자 4명이 둘러 앉으려고 해요. 남녀가 교대로 앉는 경우수예요. 어떻게 해요? 자, 여기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덟 이렇게 앉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돌렸을 때 똑같은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해결해봐. 여기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가 안 줬다고 치자고요. 이렇게. 반대 경우도 있겠죠. 그럼 두 가지잖아요. 그럼 일단 뭐 해야 되죠, 내가? 일단은 이거부터 해요. 남자 4명부터 앉아. 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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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 그럼 4팩이에요. 돌려도 똑같아. 아니야. 지금은 돌려도 똑같지 않아. 이해했죠? 그런 다음에 여자 4팩 안 쳐요. 이렇게. 근데 이게 두 가지라고 했잖아, 선생님이 방금. 이렇게. 왜요? 남녀, 남녀로 바꾸면 되잖아. 자리 바꾸는 거. 두 가지예요. 이게 끝이야. 이러면 그냥 일렬로 세운 거지. 이해했죠? 근데 얘가 뭐라 했어? 이렇게 나면 대칭이라 그랬죠? 이렇게 돌리면 똑같다고. 그러니까 얘를 2로 나눠야지. 이렇게. 이해가 좀 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24의 제곱인가? 이렇게 나올 거예요. 24 제곱이 얼마야? 570, 570, 580, 570. 헷갈립니다. 576일걸요? 576 맞아요. 안 되면 12제곱에 144에다가 4를 곱해. 그럼 되잖아. 자, 22번 보죠. 다시 풀어보고 또 이해 안 되면 또 물어봐야 돼요. 뭐가 왜 나눠지고 뭐가 헷갈리는지. 선생님이 그때 했잖아. 대칭이 되는 걸로 나누라고. 그래야 이게 계산하기 편하다고. 자, 22번 볼게요. 이번에는 정사각형이에요. 둘둘둘둘 앉을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앉을 거예요. 자. 자, 이번에는 1학년 2명. 그 다음에 2학년 2명. 3학년 2명. 정사각형 모양의, 8개 의자에서 2개의 의자를 비워두고 앉으려고 해요. 아, 이런 게 어려운 거야. 2개의 의자 비워두는 게 어려워. 같은 학년끼리 항상 학생끼리 정사각형의 같은 변 쪽에 서로 이웃하도록 6명의 학생이 모두 의자에 앉는 경우수입니다. 같은 변 쪽에 이웃하도록 앉는 거죠. 그럼 쉬울 것 같긴 한데요. 문제는 뭐냐면 돌렸을 때 똑같은 게 어떻게 될 거냐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쟤도 원순열의 종류였잖아요. 원래 이렇게 해서 원래 8명을 앉힌다고 하면 이거였잖아요. 8팩이었고 선생님이 어떻게 했어요? 4로 나누라 했잖아요. 이렇게. 기억나시죠? 저게 저번 시간에 문제였단 말이야. 근데 지금 문제는 이게 달라. 1학년이 2명이고 2학년 2명이 3학년 2명이야. 선생님이 제대로 읽은 거면 1학년끼리 앉고 2학년끼리 앉고 3학년끼리 앉는다는 얘기죠. 그럼 빈자리 두 개도 이웃하겠죠. 이해되셨어요? 무슨 얘기? 그럼 어떻게 풀어요? 그럼 일단 둘둘 묶었어. 둘둘둘 묶었어. 이렇게. 돼요? 그럼 여기 같은 팀이 앉고 팀이 앉고 팀이 앉는 거잖아요. 그럼 빈 팀이 하나 앉았다고 쳐요. 그럼 뭐예요? 네 개 팀이죠. 4로 나눌 거예요. 이렇게. 원순열처럼. 그 다음 어떻게 해요? 네, 그 다음에 만약에 예를 들어 여기 1, 1, 2, 2, 3, 3이 앉았다고 치자고요. 그럼 얘네도 자리 바꾸고 자리 바꾸고 자리 바꾸고 있겠죠. 이해하세요? 이렇게. 이해하셨어요? 선생님이? 여긴 자리 바꿀 일이 없잖아. 빈 의자인데. 빈, 빈. 다시. 그러니까 두 명, 두 명, 두 명은 1학년이 이쪽에, 2학년이 이쪽에, 3학년이니까 얘네가 자리를 돌려서 앉을 거 아니에요. 그럼 원순열. 빈 것도 팀으로 만들어줘. 이렇게 빈 팀이라고. 빈자리 팀이라고 만들어주라고요. 아니 외계인 두 명 넣어요. 가라 그래 나중에 일어나 라고 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얘는 자리 바꿀 필요가 없죠. 대신 얘는 자리 바꾸고 둘이 자리 바꿔 자리 바꿔 자리 바꿔 자리 바꿔 있으니까 여기에 들어간다고. 이해하셨어요 선생님이? 그렇게 가셔야 됩니다. 28번이요? 어렵죠? 요런 게 어려운 거야, 원래. 오, 소품 안 돼. 가끔 나도 헷갈려. 어떤 것들은. 이게 일반적인 건 괜찮은데, 케바케에서 헷갈리는 것들이 생각보다 많이 생겨요. 28번 풀어도 돼요? 네, 28번. 지우자.
색칠하기예요. 오른쪽 그림 같이. 어, 선생님 그때 얘기했던 그 문제예요? 아니지 않나? 이거 그거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여섯 등분의 내부에 빨강, 주황, 노랑, 파랑, 보라 여섯 가지 색을 네. 뭐? 이따가 할게. 하고 있어. 다른 것도 좀 풀어. 자, 여섯 개의 색을 칠할 거예요. 이때 빨간색과 보라색이 서로 이웃하지 않도록 칠하는 경우수예요. 한 영역에는 한 가지 색깔만 칠하고 회전해서 일치하는 것은 같은 것으로 볼 겁니다. 이웃하지만 않게 칠하면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원수형이랑 똑같아. 고민할 필요 없어요. 어떻게 풀면 돼요? 아니,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게 동그란 데다가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있다고. 이렇게 앉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색깔이 거기 앉는다고 생각하고 거기 색깔을 칠하면 돼. 이해했죠? 근데 빨강이랑 뭐랑? 보라랑 이웃하지 않는다며. 그럼 이웃해도 되는 애들 먼저 돌려요. 그럼 4팩이죠. 4로 나누시고요. 그럼 여기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앉았어. 그러면 자리가 하나, 둘, 셋, 네 개 남죠. 네 개 중에 두 개 골라서 집어넣으세요. 니네가 아는 거야. 이게 색깔 칠한다고 해서 뭐 그렇게 문제가 되진 않는단 말이에요. 원수형이랑 똑같다. 내가 얘기했던 문제는 어디 갔어? 33번인가? 어? 틀었나 보네. 자, 32번으로 갑시다. 이건가? 내가 얘기했던 문제가? 아, 이건 것 같다. 32번 볼까요? 그림과 같이 크기가 9개인 정사각형으로 이루어진 도형이 있어요. 9개의 내부에 서로 다른 9개 색깔을 모두 칠하고 하나씩 사용하여 하나씩 칠하는 경우수가 K 곱하기 7팩이에요. 에이, 이것도 할 수 있어 얘들아. 원순열이랑 똑같다니까? 근데 문제가 되는 게 뭐야? 이게 진짜 원순열일까라는 거지. 그치요? 왜야? 봐봐. 일단 색깔이 몇 개 있냐면 9개의 색을 모두 사용할 거야. 9가지가 있어. 그럼 돌려서 똑같은 건 똑같은 거 친다며. 그럼 여기 일단 한 가지 색깔 칠해. 여기 1번을. 그럼 여기 몇 번이 몇 개 들어가? 9개 중에 하나가 들어가겠지. 9 곱하기 됐어요. 그 다음 여기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예요. 8개를 돌릴 거야. 근데 여기 가운데가 뭐야 얘들아? 여기가 정사각형이야. 그러면 이렇게 돌리면 똑같지 않아요? 여기도 이렇게 돌리면 똑같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일단 얘네가 원순열이라고 생각하면 여기를 일단 8팩으로 돌릴 수 있지. 이렇게. 여기서부터가 질문이야. 뭘로 나눠? 4로 나누면 돼? 아니면 이게 문제예요. 4로 나눌 것이냐? 되세요? 자, 이렇게 생각해봐. 여기 가운데 네모난 이게 있어. 여기 앉을 거야, 여기 앉을 거야, 여기 앉을 거야, 여기 앉을 거야. 근데 여기도 안 된대. 이렇게 여기도 앉고 여기도 앉을 거야. 이렇게. 근데 내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알겠지? 이렇게 돌리면 똑같다니까. 선생님 얘기 이해했어요? 그죠? 답이에요. 헷갈려요? 그럼 이렇게 해줄게. 잘 봐. 요게 이해가 안 되면 잘 봐. 자, 아까 여기 1번 칠했죠? 2, 3, 4, 5 있죠? 그럼 얘네가 돌리면 똑같죠? 맞아요? 그죠? 그 다음에 6, 7, 8, 9 있죠?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잘 봐. 내가 뭐라고 했냐면 그때 옆으로 한 칸씩만 이동해 볼게요. 옆으로 한 칸씩만? 아니면 순서를 이렇게 하지 말자. 얘네가 헷갈리니까. 이렇게 할게요. 여기서부터 2, 3, 4, 5, 6, 7, 8, 9. 아니지. 맞지? 이렇게 되죠? 그럼 1 냅두고 돌리잖아요. 그지? 자, 옆으로 한 칸씩 이동했다. 선생님, 여기 잘 들어봐. 여기 1이야. 그럼 여기 2, 3, 4, 5, 7, 8, 9. 다르죠? 그죠?
근데 옆으로 한 칸만 더 봐봐. 1, 여기가 2, 3, 4, 5, 6, 7, 8, 9 같죠? 그러니까 4로만 넣으면 되죠. 이해했죠,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 그러니까 원래 얘랑 얘랑 같으면 8로 나누는 거잖아. 그치? 근데 여기서 또 한 칸 움직이면 얘랑 같잖아. 이게 두 개씩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단호만 나눠야지. 근데 내가 이 대칭에 대한 얘기를 한 거야. 왜냐하면 얘는 이렇게 나누면 대칭이거든. 여기는 애들 이렇게 돌아가고 4로만 나누면 된다는 얘기야. 아까 내가 이게 2이에요. 가운데가 사각형이라고. 선생님 이렇게 이해했나요? 다시. 그게 아니고 자리가 네 간이 비는데 여기다가 둘을 넣을 거야. 이웃하지 않아야 돼, 애들 둘을. 그럼 여기 둘을 안 치면 여기 자리가 없는 거야. 응. 앉을 수 있는 자리에서 앉는 거니까 상관없어요. 이웃하지 않는다는 항상 저렇게 푸는 거니까. 자, 38번으로 갑시다. 오, 36이랑 37 해결했구나. 좋아요. 38번 보죠. 이건 어떻게 해결해요? 지금 여기가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바깥으로 튀어나와 있는 요 녀석이랑 이렇게 되어 있는 이런 약간 무슨 기지처럼 생긴 약간 이렇게 되어 있는 요 녀석이 있는데 저쪽에는 이제 이렇게 선이 있고 밑으로도 이렇게 삼각형이 있는 이런 녀석인 거죠. 그러니까 삼각 풀 때 두 개를 위아래 이렇게 붙여버린 거예요. 이해했죠? 저런 모양이야. 근데 저기다가 몇 가지 색깔이요? 자, 여덟 가지 색을 모두 사용해서 색깔을 칠할 거예요. 여기다가 여덟 가지. 그럼 어찌 할까요? 얘는 37번이랑은 달라요. 37번 이렇게 둘러서 다 똑같잖아요. 모양이. 근데 얘는 이것만 똑같아요. 이렇게 돌리는 거랑 이렇게만 똑같아요. 이해했죠? 그럼 천천히 해. 바닥에다 뭐 하나 칠할게요. 그럼 바닥에 칠할 수 있는 거 8개 중에 하나 곱하기. 바닥에 칠한 다음에 요 바닥에 밑에 3면 있죠. 3면을 돌려요. 그럼 여기 어떻게 해요? 7개 중에 3개를 칠해요. 그런 다음에 3면 돌려도 똑같으니까 3 나눠야겠죠. 원순열로. 이해했어요, 선생님 얘기? 자, 바닥에 색깔 하나 칠했어요. 그 다음에 그 바닥과 만나는 3면을 원순열로 칠했어요. 됐죠? 그럼 색깔이 칠해졌으니까 그 다음에 세 가지 색깔 칠하는 건 뭐예요? 색깔 몇 개 남았냐? 네 개 남았지. 그럼 네 개 중에 세 개 고르시면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남은 상황에 여기다 색 칠하면 돼. 그 다음에 이거 어떻게 되냐면 나눠줘야 돼. 얘가. 이해하셨죠? 난 이것보다 37번이랑 이런 걸 더 이해 못할 줄 알았더니 다행히 이해하셨네요. 멋진데? 그 다행이에요. 잘 풀어서. 걱정했던 파트라서. 근데 이게 나중에 이제 변형 문제가 나오면 좀 어렵긴 해요. 그 다음에 몇 번으로 가면 됩니까? 쭉 넘어가서 64로 가면 되죠? 이 한 명은 당최 왜 또 안 오실까요? 64번으로 갑시다. 그 아마 오늘 어느 정도 진도 나가고 나서 만약에 이항정리까지 조금 더 나갈 수 있으면 나가고요. 시간이 되면 안 되면 다음 시간에 이항정리 할 건데 중간에 그 한 번 더 시간이 되는 날이라도 이렇게 따로따로라도 각 반에서 선생님이 확통 문제 몇 개를 좀 풀어줄게요. 저거 뭐야? 숙특도 광남은 숙특도 풀어야 될 것 같은데 다른 데도 숙특은 풀어야 될 것 같고요. 할 게 좀 많거든요. 그래서 강요할 수가 없네. 다른 과목도 막 있고 이러니까.
참 그게 어렵습니다. 24번 보자.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 1, 2, 3, 4, 5 중에서 중복을 허용하여 세 개의 숫자를 뽑아 세 자리 자연수를 만들 거예요. 1, 2, 3, 4, 5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세 개의 숫자를 만들 거예요. 이렇게. 근데 세 자리를 만들 때 각자의 수의 합이 홀수인 자연수겠어요. 그럼 1번 홀수이려면 이렇게 되면 홀, 홀, 홀이면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홀 하나랑 짝짝이면 되죠. 이제 이게 세 가지잖아요. 왜냐하면 홀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 얘기가 달라진 거니까. 이거 두 개밖에 없죠. 맞나요? 그죠. 그럼 여기는 몇 개예요? 1, 3, 5니까 3의 세제곱. 여기는요? 하나가 이거 중에 와야 돼. 세 개. 나머지는 두 개, 두 개죠. 근데 이게 자, 짝, 홀, 짝이랑 짝, 짝, 홀이라서 곱하기 3을 해주셔야 됩니다. 요게 세 개씩 있다. 이렇게. 이해되시죠? 홀 세 개 중에 하나, 짝 두 개 중에 하나, 두 개 중에 하나인데 이 홀이 갈 수 있는 자리가 세 개라고. 그러니까 자리를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둘이 더하시면 됩니다. 되셨나요? 76번으로 갈까요? 에이, 꼭 이러더라. 한 번씩. 76번. 보시죠.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게 함수의 개수를 따지는 건데, x가, x에서 x로 가죠. 그럼 써, 이렇게. 1, 2, 3, 4, 5. 여기도 1, 2, 3, 4, 5.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렇게 가는 것의 개수거든요. 자, 위험한 문제가 이거예요. 가. 치역의 원소의 개수는 3개다. 여기서 3개를 골라서 가야 되는데, 니네가 여기서 못해요. 자, 치역 모든 원소의 곱은 홀수다. 라고 했어요. 그럼, 이거밖에 없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해요? 이거를 잘 해야 돼, 얘들아. 치역이 몇 개다. 그럼 그 중에 뭘, 어떻게 만들어야 여기서 요거를 가서 치역을 만들 거냐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요? 자, 문제를 이렇게 바꿀게요. 그럼 얘 지우세요. 어차피 쓸모없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여기로 가는 것의 전체 개수에서요. 잘 들어. 중요한 얘기니까. 두 개씩 가는 거 빼시고요. 하나씩 가는 거 빼야 돼요. 이게 되게 어렵거든요. 선생님 이게 이해했어요? 다시. 그러니까 케바케를 다 할 거야? 여기 있는 거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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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할 거예요? 아니 어렵다니까? 이 케바케를 하는 것 자체가 생각보다 되게 어려운 난이도의 문제예요. 이해 되실까요? 무슨 얘기인지. 그럼 어떻게 해요? 자, 원래 방법은 이렇습니다.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렇게 돼요. 전부 다 그러니까 여기로 그냥 갈 수 있는 전체의 개수를 세세요. 전체는 몇 개예요? 여기서 여기를 갈 수 있는 함수의 개수. 어려워요? 이거죠? 세 개 중에 하나, 세 개 중에 하나, 세 개 중에 하나, 세 개 중에 하나, 세 개 중에 하나. 이렇게 된다고요. 근데 저게 답이 아니잖아. 여기엔 뭐가 있냐면 전부 다 1로 가는 거. 전부 다 2로 가는 것도 있고 전부 다 3으로 가는 것도 있고요. 얘 없이 치역 1, 3이 되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이해했죠? 무슨 얘기지? 그 다음에 제거할 거를 할게요. 제거. 이번에는 두 개짜리가 치역인 거예요. 이걸 빼겠죠, 선생님이. 치역이 두 개인 거.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이 세 개 중에 두 개를 고르셔야 돼요. 세 개 중에 두 개를 골라요. 만약에 1, 3을 하죠. 그럼 얘가 이렇게 가는 거면, 자, 보세요. 어떻게 되냐면, 2의 다섯 제곱이죠. 그런 다음에 거기서 두 개를 빼주셔야 돼요. 이거 이해돼요? 왜 두 개 왜 빼요? 치역이 내가 방금 두 개라고 그랬잖아. 응? 다시. 치역이 방금 두 개라고 했잖아. 그럼 내가 이렇게 갔다고. 그럼 여기에 뭐가 있냐면 얘네들을 잘 나눠서 1, 3이 치역인 게 있단 말이야. 근데 그 안에 뭐가 있냐면 전부 1로 가는 거랑 전부 3으로 가는 게 있잖아. 그걸 빼라고요.
그럼 시력이 두 개짜리인 거지. 요거 이해돼요? 그 다음에 한 개가 치역인 게 있죠. 요건 몇 개예요? 그럼 세 개죠. 그럼 전체에서 얘네 둘을 빼면 돼요. 답이 그래서 이거야. 3의 5, 5제곱에서 빼기 3 곱하기 이렇게 써야겠네. 3 곱하기 2의 5제곱 빼기 2에서 하고 3개 이렇게. 이게 답이에요. 이거 잘 기억해 주세요. 아시겠죠? 이게 무슨 문제로 가는 거냐면 얘들아, 이렇게 갈 수도 있거든요. 문제가 이렇게 바뀌어요. 잘 봐봐. 서로 다른 사탕이 다섯 개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A하고 B하고 C에게 적어도 하나씩 나눠줘야 돼요. 똑같은 문제. 이게 뭐야? 나눠주는 방법. 한 명한테 다섯 개를 다 줄 수도 있어요. 거기서 두 명만 받는 경우수를 빼고 한 명끼리 받는 경우수를 빼라고요. 그럼 하나 적어도 하나는 받았잖아요. 같은 얘기라고요. 둘이. 이해되실까요? 선생님 얘기? 그래서 케바케로 해주면 상관은 없어요. 뭐 여기서 다섯 개를 여기 어떻게 나눠줄 거냐 이렇게 나중에 가면 이렇게도 풀기도 해요. 나중에 중복적으로 가면 이렇게 풀기도 해요. 뭐 하나 셋 뭐 하나 두 개 둘 이렇게 나눠서 계산하기도 해요. 이것도 방법이긴 한데 중복 순열 푸는 방법은 이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풀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듣고 있는 거지? 듣고 계신 거죠? 78번 뭐죠? 자, 집합 X에서 X로 가는 건데, 요게 이제 좀 어렵죠. 조건이 있는데 이거예요. 또 그리자. X가 1, 2, 3, 4야. 여기서 X로 갈 거야. 이렇게 1, 2, 3, 4로. 이렇게. 갈 건데, 가에서 뭐라 그랬냐면 조건이, F1, F2, F3을 더한 게 3의 F4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이렇게 된대요. 그리고 나에서 뭐라고 했냐면 K가 1, 2, 3일 때 그러니까 F1은 FK랑 F4랑 다르고요. F2도 F4랑 다르고요. F3도 F4랑 달라요. 이렇게 되는 케이스예요. 와, 이 케바케 다 해야 되나? 그래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다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면 되죠. 해보자. 1번. F4가 1인 경우. 그러면 F1 더하기 F2 더하기 F3이 3보다 크거나 같아. 이거 당연하죠. 어차피 적어도 하나씩 1 거고, 그리고 미안하지만 요건 안 되니까요. 근데 잘 봐. 조심해야 되는 게 있어. 당연하다고 내가 얘기했잖아. 얘가 이렇게 가 있잖아요, 지금. 그러면 1, 2, 3은 여기 못 가요. 그쵸? 그럼 요 케이스는 뭐냐면, 여기. 세 가지 곱하기, 세 가지 곱하기, 세 가지를 해서 27가지예요. 3의 세 제곱 이렇게 돼요. 조심해야 돼. 안 된다니까? 4가 가는 거 얘가 고르면 안 된다고. 이해하셨어요? 무슨 얘기인지? 자, 두 번째. 이제부터 좀 어려워지겠죠? F4가 2예요. 그러면 F1 더하기 F2 더하기 F3이 이번엔 6보다 크거나 같아요. 이렇게. 야, 이거는 노가다야? 노가다인데? 2는 일단 없고요. 2는 빼고 계산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거 1대 0 아니잖아. 그치? 그럼 되게 많은데? 안 되는 것만 빼자, 그러면, 전체에서. 그러니까, 여기서도 똑같거든요? 3의 세제곱이에요, 전체가. 근데 그 중에서, 안 되는 거 재합시다. 뭐가 안 되냐면, 뭐가 안 되냐? 1하고 1 더하기 1 더하기 3 안 되고요. 1 더하기 1 더하기 4 안 되잖아. 두 개가 안 되겠다. 1 더하기 1 더하기 1 안 되고 1 더하기 1 더하기 3 제외 이렇게 되죠. 그럼 네 개를 빼야겠죠. 요건 하나고요. 요긴 3이 어디 있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니까.
돼요? 이렇게 되고요. 이해하셨나요, 선생님? 세 번째. F4가 3이에요. 그럼 되게 적을 거야. F1, F2, 이게 더 어렵다. F3이 이번에는 9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근데 3이 안 되잖아. 3이 안 되잖아. 그러면 4가 무조건 두 개는 있어야 돼요. 그쵸? 그러니까 이것만 되는 거잖아. 4하고 4하고 1, 1, 4 이거 되고요. 2 요거랑 2하고 4하고 4가 되고 그 다음에 4하고 4하고 4가 되죠. 이렇게 되는 거잖아. 이거밖에 없죠. 나머지는 안 돼요. 왜냐면 3은 못 쓰니까. 그럼 요건 몇 개야? 요거 3개. 여기도 요거 3개, 여기 더하기 1, 2개, 여기 7개밖에 안 돼요. 이렇게 나옵니다. 4가 4는 건 안 되죠? 어떻게 12보다 크냐? 4가 아예 안 되는데. 근데 이거 도와주면 돼요. 얘랑, 얘랑, 얘랑. 이렇게. 노가다밖에 방법이 없을 것 같은데? 이거. 저, 그, 두 번째 조건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어렵죠? 90번으로 갑시다. 우리 2시에 시작했어? 뭐 이렇게 시간이 빨라? 난 조금밖에 문제 안 푼 것 같은데? 안 되는데? 자, 90번 볼까요? 자, 흰 공 5개랑 빨간 공 2개랑 검은 공 하나 있어요. 8개의 공을 일렬로 나열할 때 양 끝에 있는 공의 색깔이 서로 다른 경우수예요. 그러면 다른 걸 하는 것보다 같은 걸 빼는 게 낫겠죠? 아닌가? 그게 나을 것 같은데요? 같은 걸 뺍시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흰색이 5개. 왜 옐로우야? 화이트가 5개. 그 다음에 레드가 2개, 블랙이 하나예요. 이렇게. 그럼 얘네를 나열하는 방법 전체는 뭐예요? 전체는 8팩, 5팩, 2팩이죠. 이걸 거예요. 같은 것이 있는 거니까 일렬로 나열할 때. 근데 그 중에 양 끝에 같은 거 같다라는 걸 뺍시다. 일단 그러면 화이트 화이트 쭉 화이트 이렇게. 그럼 이거 뭐예요? 화이트 두 개 갖다 썼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6팩에 화이트를 두 개 갖다 썼잖아. 자리를 쓴 건데 자리 바꾸면 똑같으니까 상관없지. 그럼 여기는 화이트 3팩에 2팩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레드 레드 여기도 6팩인데 여기 5개 있자. 이렇게 6가지. 그러면 계산이 6에 2, 1 8, 6 8, 7, 6 2로 나왔으니까 4, 7, 6 빼기 여기는 3, 100 6, 5, 4 3, 5, 4, 6, 요거 빼시면 되겠죠. 이렇게. 네, 맞아요. 여기 푸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어요? 무슨 얘기인지? 양 끝에 같은 걸 뺀 거예요. 양 끝이 다른 걸 한 거니까. 양 끝이 다른 걸 하셔도 돼요. 근데 너무 많잖아. 화이트, 레드, 화이트, 블랙. 또 자리 바꾸는 것까지 해야 되고 너무 많아요. 빼는 게 나아요. 그 다음에 99번으로 갑시다. 아, 이거구나. 아니, 이거 근데 선생님이 저번에 살짝 내가 설명해줬잖아요. 어떻게 풀면 돼요? 내가 그때 힌트를 줬어. 뭐라 그랬니, 내가? 그냥 다시 문제를 읽어보죠. 다음 그림에서 일행의 각 칸에 영문자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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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B, C를 하나씩 나열해요. 일단 첫 칸에 나열하는 것도 해야 돼. 이렇게 첫 칸에 여섯 칸에다가도 이렇게 나열하는 것도 하긴 해야 돼. 여기다가 A, A, A 하고요. B, B, C를 일단 나열해야 돼. 그러면
첫 번째 나열하는 방법이 몇 개냐면 6팩에 3팩에 2팩이에요. 이게 나열하는 방법이야. 아까 이게 얼마였지? 60인가? 저기서 60인 것 같아. 60까지예요. 그럼 만약에 그 중에 하나가 이거야. A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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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하고 B하고 C라고 해. 그럼 그 밑에다가 똑같은 문자 못 쓰잖아요. 그럼 무조건 여기 A, A가 와야 돼. 그렇지 않아? 이렇게 정해진 거야. 그럼 여기만 B, B, C를 넣으면 되잖아. 그치? B, B, C 나열하는 방법이 뭐야? 이거잖아. 3팩에 2팩 끝. 이 둘이 곱하면 돼. 185. 생각보다 간단하죠? 112번으로 갑시다. 왜 진짜 안 와, 얘? 오씨. 전화도 안 받고, 어쩌라는 거야. 어허. 참. 큰일이네요. 특강을 해도 안 오고. 내신 보강을 하자고 해도 공부를 하나 안 하고 참 어떻게 해야 될지. 여섯 개 숫자 1, 1, 1, 2, 3, 4를 가지고서 여섯 자리 자연수를 만들 거예요. 되게 많겠지. 몇 개가 있냐면 아니 그건 세기 쉽잖아. 6팩에 3팩 하시면 돼요. 그래서 120개가 있을 거야. 6, 5, 4 맞네. 그치? 이렇게 120개가 있을 거야. 근데 개를 원하는 게 아니야 이 문제는. 자 얘네가 이게 까다로운 이유가 뭐냐면 가우스 때문이야. 근데 얘들아 잘 봐. x가 이 가우스를 모을 거야. 100분의 x의 가우스를 x는 a에서 가져올 거예요. 이렇게. 그럼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 내가 x에다가 이런 숫자를 넣었다고 쳐봐. 1, 2, 3, 1, 1, 4를 넣었어. 즉 123,114를 넣었어. 그럼 x에다가 저게 들어가면 100분의를 딱 찍어 100분의 x를 딱 찍으면 123.114가 되지. 근데 그걸 가우스로 하면 뭐만 남아? 요 앞자리만 남아. 그치? 가우스니까 뒤에 정수 버리는 거잖아. 그래서 거기에 있는 애들 가질 거야. 그럼 결국에 뭐냐면 여기서 세 자리를 만들면 된다는 얘기야. 이거 갖다가 만들 수 있는 세 자리 숫자가 뭐냐는 거야. 이 얘기야. 이해되실까요? 어차피 뒤에 거는 쓰지 않을 거니까 앞자리 세 개만 똑같이 나와도 뒤에 자리 바꾸는 똑같은 문자가 나올 거 아니에요. 이 만약에 이 123.414411이어도 똑같이 1, 2, 3이 나온다고. 그러니까 세 자리만 만들면 되는 거야. 그럼 해보자고. 1번 1이 세 개야. 이건 끝났지. 111 하나 나올 거고요. 두 번째 1이 두 개가 나올 거야. 그러면 1하고 1하고 어떤 문자가 하나 나올 거냐. 여기 중에 하나 뭐가 들어가면 여기 세 가지가 들어가. 여기 세 가지가 들어가. 세 가지가 들어가. 세 가지가 들어가고 그게 3팩인데 똑같은 숫자가 두 개 있단 말이야.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되셨어요? 세 개 중에 숫자 하나 고른 다음에 자리 바꾸는 거지. 그 다음에 세 번째 1이 하나 들어갈 거야. 그러면 1하고 두 개 필요하잖아. 그럼 세 개 중에 두 개를 가져와. 그 다음에 세 개를 나열해버려. 이렇게. 이해했죠? 2하고 3을 가져왔어. 1, 2, 3을 자리 바꾸는 방법은 3팩이잖아. 네 번째 1이 없어. 하나도. 그러면 2하고 3하고 4만 자리 바꾸면 되니까 3팩이라고. 그러니까 이거 다 더하시면 돼요. 여기 한 개. 여기는. 이거 다 더하시면 여기 답.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가우스라고 쫄면 안 돼. 그냥 저런 얘기야. 그냥 저런 얘기다. 라는 겁니다. 자, 123번으로 갑시다. 졸지 말고. 그래도 많이 풀었네요. 다행히 뭐 안 푼 사람도 있긴 하겠지만 123 보죠. 자, A의 제곱에 B의 제곱에 C의 제곱에 D의 제곱을 했는데 17이 나왔어요. 이렇게 정수다. ABC의 순서쌍의 개수를 물어봤어. 되게 많을 수 있어요. 일단 첫 번째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뭐냐면 0 더하기 0 더하기 4, 1 더하기 16 이게 생각이 나죠. 1번 1번
그럼 여기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두 개는 0이야. 두 개는, 그러니까 0이고, 0이고, 뿔마 1이고, 뿔마 4야.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얘네를 자리를 배당하는 가짓수가 몇 개예요? 얘네를 자리를 배당하는 가짓수가 4팩에다가 2팩이죠. 그런 다음에 자리 바꾼 거 자리 바꾸니까 2개 제곱을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1일 거야, 마이너스 1일 거야, 4일 거야, 마이너스 4일 거야. 이거 해주셔야 돼요. 아, 슬슬 또 졸린다. 슬슬 눈들이 막 되게 차츰차츰 내려오고 있어. 자, 두 번째. 뭐가 또 있어요? 17을 만들 수 있는 거? 뭐 있냐? 잠깐만. 나 왜 저거밖에 생각이 안 나지? 17. 일단 1은 더 이상 못 써요. 16이니까. 8, 9. 되겠다. 이거 있네요. 0하고, 0하고, 아니지. 0하고, 4하고, 4하고, 9. 이거 있네요. 그렇죠. 그럼 여기 또 이거잖아. 0하고, 뿔마 2, 뿔마 2, 뿔마 3. 이렇게 되겠죠. 여기 똑같아. 4팩이야. 똑같은 건 두 개 있잖아. 2팩으로 나눌 거야. 잠깐만. 마이너스 1이랑 플러스 2가 들어가면 2팩으로 나눌 필요가 없죠. 아니지. 아니, 상관없지. 어차피 준 다음에 뿔만 하는 거니까 상관없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기다 연결하고 여기다가 연결한 다음에 뿔만 바꾸는 거니까 상관없네요. 다시. 선생님이 헷갈렸던 게 뭐냐면, 만약에 C는 1이야. 근데 D는, 여긴 0이니까 상관없는데, 여기. 여기는 B가 2야. 근데 C가 마이너스 2일 수도 있잖아. 근데 그게 여기 들어가 있어요. 곱하기 이렇게. 2의 세제곱에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상관없다. 라는 거죠. 빨리 앉아. 이해했어요? 또 있니? 내가 보기엔 없는데. 17, 17, 3, 9. 제일 큰 게 어차피 16이니까. 9 다음에는 없고. 없어요. 끝이에요. 이게 다예요. 이거 어떻게 더 없네. 몇 번으로 가냐면, 139번으로 갑시다. 많이 졸려? 응? 확통이 졸린 건가요? 확통이 졸릴 수업인가? 139. 이게 되게 유명한 거라 했죠, 선생님이. 그때 내가 얘기하지 않았어요? 이 형태의 문제가 유명하다. 자리가 바뀌고, 계산을 하고, 이런 걸 할 거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순서가 정해져 있잖아요. 문제를 한번 안 푼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읽어볼까요? 자, 다음 그림과 같이 크기가 서로 다른 세 개의 평균이랑 네 개의 구민형이 있어요. 근데, A, B에, 왼쪽부터 크기가 작은 것은 큰 순으로 담겨져 있어요. 이해했죠?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A, B의 모든 인형을 일렬로 지어야 할 겁니다. 같은 상자에 담겨있는 인형은 왼쪽으로부터 크기가 작은 큰 순서대로 진열합니다. 그러니까 순서를 바꾸면 안 돼요. 사이에다가 다른 인형을 넣어도 상관은 없는데 순서를 바꾸는 건 안 된다고요. 됐죠? 그 다음에 상자 A의 왼쪽에서 두 번째 인형은 상자 B의 왼쪽에서 두 번째 인형보다는 왼쪽에 진열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펭귄을 이렇게 할게. 얘가 작은 거 A2 이렇게 가고요. 이렇게 쓰는 게 편해. 그 다음에 구민형은 B1, B2 여긴 네 개지. B3, B4로 이렇게 가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지요?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요 순서는 익혀야 돼요. 그럼 만약에 이 순서대로 나열하는 방법이었으면 원래 그냥 이거야. 7팩에 저기 순서 정해졌으니까 3팩이고 여기도 순서 정해졌으니까 4팩을 하시면 된다고요. 이렇게. 원래 가까지만 하면 이거였단 말이야. 나에서 뭐라 그랬냐. 이거 이해돼요? 내가 얘기했잖아. 상자에 넣고 상자 다른 상자 3개 넣자고. 그러면 여기 네모 상자 넣고 여기 동그라미 상자에다가 집어넣은 다음에 나열을 해. 그럼 여기 순서대로 넣고 여기도 이 순서대로 넣으면 되니까 이거라고. 같은 거라고 치고 하자고 했잖아. 순서가 결정되어 있는 거면.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자, 왼쪽에서 두 번째 있는 펭귄 인형은 B의 왼쪽에 두 번째 인형보다 왼쪽에, 그러니까 A2가 이렇게 돼 있어야 돼. 이렇게 돼 있어야 돼.
이해가 되셨습니까? 아, 그럼 케바케를 해야 되네. 뭘로 케바케를 하는 게 낫냐? 얘가 여기 있을까, 여기 있을까를 결정하시면 되죠. 1번. 그러니까 A2하고 B2하고 그다음에 여기 그다음에 바로 A3가 되는 이 상황이에요. 그럼 여기 얘네가 와도 상관없잖아. 그러니까 얘네는 이미 자리가 결정된 거지. 이해하셨어요, 선생님? 무슨 얘기인지. 그럼 어떻게 풀어요? 잠깐만. 그럼 A1이랑은 결정된 거니까. 이렇게 되면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자, 여기 B2를 기준으로 놓으세요. B2를 기준으로 놓고, 여기는 어떤 애들이 자리를 바꾸냐면, A1, A2, B1이 자리를 바꾸면 되죠. 얘네들은 같은 걸로 하고. 얘네들은 어차피 이 순서가 되고, 얘는 어디든지 가도 상관없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쪽은 A3도 있고, 그 다음에 B3랑 B4가 이렇게 자리를 바꾼 거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여기끼리 자리가 결정하면 되죠. 이렇게 되는 상황. 선생님, 여기 이해하셨어요? 무슨 얘기인지? 그럼 여기는 어떻게 되냐면, 얘네 셋이 자리를 바꿀 건데, 얘네 둘은 자리, 순서가 결정되어 있으니까 200입니다. 곱하기. 여기도, 얘네 셋이 자리를 바꿀 건데, 얘네 둘은 순서가 결정되어 있으니까 이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해했어요? 선생님, 여기? 집중해. 되게 중요한 얘기야. 두 번째는 뭘까요? B2가 A3보다 안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A2보다 A3가 있는데 이쪽에 B2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상관없잖아. 됐나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지, 이번에는. 자, B2를 기준으로 하고 이쪽에 A1, A2, A3와 B1이 자리를 바꿀 거예요, 이쪽에는. 그 나머지 이쪽에는 B3랑 B4만 자리를 바꿀 거예요. 여기 이미 결정된 거네. 한 가지잖아. 이렇게 되니까. 여기만 자리를 바꾸면 되니까 여기 4팩에 3팩 하시면 되죠. 왜? 얘네는 순서가 결정되어 있다고. 둘이 더하면 돼요. 결론적으로는 얘가 어디 있느냐가 중요해진 거죠. A3가. A3도 B2를 넘어갈 거야? 안 넘어갈 거야? 이 차이인 거죠. 결국에. 이해하셨죠? 같은 것이 있는 수열은 이렇게 푼다라는 겁니다. 152번으로 갈게요. 니네 이거 저기 뭐야? 최단경로 했어? 여기는 왜 질문이 별로 없지? 쉬웠나 봐? 그럴 리가 없는데? 안 푸는 거 아니야? 근데 시험 문제 나오면 어떡하려고 그러냐? 나중에 풀려봐야지. 1호 2 볼게요. 시간이 되게 애매하네. 자, 1호 2 보시죠. 이거 살짝,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거기 보면, 동그라미 동그라미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뭐, 요렇게, 어떻게 그릴까? 크게 그려야 되는데. 동그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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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개야? 네 개죠? 네, 좋아요. 동그라미, 동그라미, 동그라미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점들이 여기 이렇게 박혀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박혀 있죠. 근데 뭐라고 했냐면 여기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갈 거예요. 여기까지. 그럴 때 최단 거리로 B점까지 도착하는 경우수인데. 땡겨! 줄을.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어차피 이거 가는 건 이거잖아요.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냥 선으로 갈게요. 다 선으로 바꿔, 이렇게. 쭉, 이렇게. 그럼 나 여기서 여기 가면 돼요. 이해했어요? 그럼 요걸 살짝 요렇게 돌릴게요. 그럼 요런 모양 되거든.
어디 보자. 둘, 셋. 이런 모양이 되죠. 그래서 여기 A에서요. 여기 오면 돼. 그러면 솔직히 얘기해서 이건 필요 없죠. 최단 거리인데 돌아갈 일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여기 오시면 돼요. 이건 구할 수 있죠. 얘들아, 내가 이런 거 구할 때 어떻게 하라 했어? 아, 이렇게 하라니까? 대각선으로 해서 여기서 여기 와서 여기 가는 거 하나 하고,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는 거 하세요. 근데 여긴 이거 하나 빼면 되잖아. 여긴 이거 하나 빼. 요새 우리 하나 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게 편합니다. 구할 수 있죠? 못 가면 다시 물어보시면 되고요. 아 진짜? 여기 질문이 없어? 다 풀었어? 대단한데? 아주 잠깐만 쉬었다가 중복 조합 할게요. 중복 조합이 좀 많아 양이. 한참 졸릴 시간이긴 하다. 자, 보시죠. 이번에는 중복조합이에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원순열했고요. 그다음에 중복순열했고요. 같은 것이 있는 순열했어요. 그래서 이제 중복조합인데 조합은 뭔지 알죠? NCR. 그죠? 이번엔 서로 다른 N개에서 알개를 그냥 가져오는 거예요. 순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순열로 가져와서 그거에 대한 순서를 무시하겠다라는 거죠. 제가 R팩의 M-R팩 분의 M팩 형태였죠. 지금 우린 중복조합이 아니라 조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다시 얘기하지만 순열이랑 조합 중에 뭘더 많이 쓰냐라고 하면 결정적으로는 조합을 좀 많이 써요. 그리고 중복순열보다는 중복조합이 더 어렵죠. 그럼 중복조합은 뭐냐? NHR이라고 하죠. 이렇게. 뭐예요? N개 중에, 서로 다른 N개 중에, 중복을 허용해서 알개를 가져온다. 순서 없어요. 그죠? 근데, 구하는 방법은 달라요. 일단, NPR도 썼으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NπR은, N의 R제곱? 이렇게 썼었죠? 맞습니까? 저렇게 결정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우자 이제 그런 거는. 그러면, NHR은 어떻게 계산을 하죠? 이거 증명 안 할게요. 예전에 한번 그 수업 시간에 했는데 뭐 해봤자 내가 보기에는 그렇게 막 되게 쓸모가 있진 않아서 안 하겠습니다. 필요하면 할게요. 필요하면 아니면 선생님이 옛날 했던 거 보셔도 되고. 그러니까 같은 것들이 있는 것들을 중복되게 하는 것들을 같은 뭉탱이로 넣어서 집단으로 그냥 넣어버리는 거죠. 근데 그럼 집단에 필요한 막대기가 필요하고 그 막대기까지 계산을 하는 거기 때문에 뭐라고요? NHR은 어떻게 계산하는 게 낫다? NHR은 뭐죠? C로 계산하잖아요. 어떻게 해요? N이랑 R이랑 더하고 하나 뺀 다음에 I 가져오기. 설마 벌써 공식을 까먹은 건 아니죠? 저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근데 자, 우리는 지금부터 이것만 기억할 겁니다. 중복조합은 이제 이 문제만 풀 거예요. X 플러스 Y 플러스 Z는 N 이렇게 보는 걸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패턴이냐면 맨 뒤에 가서 좀확 넘어가서 보면 여기 R로 해야겠지? 뒤에가 R이니까 이렇게 R 그래서 거기 51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 녀석이죠. X1 더하기 X2 X3에서 XN까지 더한 다음에 계산한다. 우리도 이렇게 바꿀까요? 이런 방정식. 방정식을 푸는 거예요. 뭐냐면, X1, X2, X3 해서, XN을 했는데, 이게 R이 되는 방정식. 이걸 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든지 간에, 저 방정식 형태로 바꿔서 문제를 푸는 거면 중복조합이에요. 얘가, 여기가 N이죠? 여기 NHR입니다. 요 방정식에 해. 대신! 여기에서는 XI라는 녀석은 전부 0보다 큰 그거나 같은 정수.
0도 포함이 된다라는 거죠.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자, 앞에서부터 문제 풀면서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45페이지로 갑시다. 요거 킵해놓고. 진짜 모든 중복조합 문제는 다 이렇게 풀 수 있어요. 자, 184번 보죠. 뭐라고 돼 있냐면, 다음 주 이건 계산하니까 이제 넘어갈게요. 여기는 계산하는 거니까 풀지 맙시다. 요 정도는 뭐. 190페이지, 아니, 46페이지에 190번을 한번 쭉 읽어보세요. 이건 선생님이 안 풀게요. 근데 한번 읽어보시고 푸세요. 이게 저 중복조합의 정의예요. 정의하는 방법대로 이렇게 푼 거예요. 잠깐 읽어볼까? 세 종류의 과일, 사과, 오렌지, 포도 중에 중복을 허락해서 세 개를 택하는 경우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짝대기를 그어놓은 거야. 사과와 오렌지와 포도를 범위별로 나누는 거야. 이게 아까 얘기했던 내 그 얘기예요. 그러면 111, 사과가 111, 그 다음에 포도 없고, 이게 오렌지 없고 포도 없다. 이렇게 되는 거면 잘 봐. 이건 설명해 줄게요. 지금 우리가 사과랑 오렌지랑 포도를 해서 중복되게 네 개를 고를 거잖아요. 그럼 만약에 내가 여기에 사과를 하나, 둘, 셋, 네 개 하고 짝대기 그거 여긴 없어? 짝대기 그거 없어? 이렇게 할 거예요. 없는 건 표시하지 말자고요. 이렇게. 괜찮아요? 돼요? 근데 만약에 그러니까 여기 사과만 네 개인 거야. 근데 만약에 내가 사과를 세 개 샀어. 오렌지가 없고 포도를 하나 샀어. 이렇게 써도 되잖아요. 근데 이거 왜 이래 없어요? 다 똑같은 거니까. 어차피 영역은 결정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건 뭘로 푸는 거예요? 봐봐. 하나, 둘, 셋, 네 개고 영역을 나눴잖아요. 몇 개죠? 하나, 둘, 세 개의 종류 세 개잖아요. 근데 영역이 두 개가 나눠져, 세 개니까. 그래서 여기 하나 빼는 거예요. 돼요? 그러니까 여긴 답이 뭐냐면 세 개 중에 네 개를 고를 거야 라는 거예요. 종류가 사과, 오렌지, 포도 세 개 중에 네 개를 고르는 방법이 중복되게. 그러면 잘 봐. 짝, 1이 하나, 둘, 셋, 넷. 여기도 1이 하나, 둘, 셋, 네 개잖아요. 짝대기가 두 개 있죠. 그럼 전체적으로 네 개랑 두 개가 결정된 거니까 6팩. 6팩에 4팩에 2팩으로 풀겠다는 얘기죠. 근데 이거를 이렇게 쓰겠다는 얘기죠. 64로 쓰겠다는 얘기죠. 아, 여섯 개 중에 네 개 고르면 되겠다. 자리를. 이해되실까요? 이렇게 푼 거예요. 지금 거기 190번이 그 얘기야. 그 얘기라고요. 이해가 되실까요? 그래서 15가지예요. 그걸 잘 찾아서 넣어보세요. 그러면 이 문제를 난 이렇게 풀겠다고. 잘 봐, 얘들아. 사과가 X개야. 오렌지가 Y개고 포도가 Z개인데 다 합쳐서 4개를 만들 거라고. 그럼 얘는 뭐야? 400이고 얘는 301이야. 그럼 이거 뭘로 풀라고? 내가 그럼 뭐라고 했지? 사과가 없어도 되고 오렌지가 없어도 되잖아. 0 이상이지. 그지? 답이 네, 3H4예요. 맞잖아, 똑같잖아. 이렇게 풀라고요, 이제부터. 그래서 모든 저런 형태의 문제들은 방정식화해서 중복 순열로, 아, 중복 조합으로 푸는 게 가장 편하다. 이 얘기라고. 됐나요? 이해되셨어요? 무슨 얘기인지? 그러면 거기서 조금 까다로운 거 풀어볼까요? 195번 봐봐, 195번. 서로 다른 4개 문자, A하고 B하고 C하고 D가 있는데, 요것을 중복을 허락해서 N개를 택하는 경우가 120개래요. 그럼 어떻게 한 거야? 4, H, N을 했는데 얘가 120이라고요. 이 중에서 이거 어렵다? 외워볼게. 여기가 4 더하기 N 빼기 1, C, N이 120이잖아요. 에이, 설마 이건 풀겠지. 여기가 NC3이잖아. N 플러스 3, N 플러스 3이잖아. 그럼 우리가 이거면 얘가 뭐랑 같냐면 알고 있지 설마 이거랑 같잖아요 조합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풀면 되죠 어떻게 하면 돼? 밑에가 3, 2, 1 하시고 위에다가 n 플러스 3, n 플러스 2, n 플러스 1을 한 게 120인 거죠 이게 6을 곱하면 요게 720이거든 720이면 8, 90 곱한 거예요 그죠? 여기가 10, 9, 8이면 된다고. 그러니까 n이 얼마? n이 7인 거죠. 이렇게. 아니면 3차 방정식 풀어야 돼요. 이런 형태의 문제들도 있더라. 자, 그 다음에 다항식 항의 개수로 갈게요. 200번.
이런 문제도 나와요. 근데 솔직히 이 문제보다는 저게 더 많이 나오긴 하는데, 뭐라고 돼 있어요? 이렇게 물어봤어. X 플러스 Y 플러스 Z의 4제곱을 전개했을 때, 생기는 서로 다른 항은 모두 몇 개예요? 몇 개야? 어떻게 해, 이거? 자, 예를 들어. 봐봐요. 내가 A 플러스 B에 제곱을 했다? 그러면 여기가 A 제곱에 2에 A, B에 B에 3제곱, B에 제곱 이렇게 되잖아요. 하나만 더 해볼게. A 플러스 B에 3제곱을 했어. A 3제곱에 3에 A 제곱 B, 3에 A, B의 제곱. 이거는 이항정리랑 달라요. 이렇게 되잖아요. 점점점. 그럼 생각해봐. 제곱이면 문자가 하나씩은 무조건 두 개씩 있어. A 두 개, A 하나, B 하나, B 두 개 이렇게. 그럼 무슨 얘기야? 아, 문자가 두 개 있는데 거기서 중복되게 두 개 가져오는 방법이라는 거야. 이건 A만 두 개. 하나 하나, B 두 개. 이거 봐봐. A 세 개. A 두 개, B 하나, A 하나, B 두 개, B 세 개.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게 항의 개수가 되는 거죠. 그럼 얘는 뭔 거야? 2H2였던 거고. 그래서 세 개. 여기는 2H3이었던 거야. 그럼 답이 뭐겠냐? 이렇게 결정이 된다는 얘기죠. 이해했어요? 중복되게 4개 가져오면 된다. 까먹지 말고요. 그런 형태의 문제들에서도 변형에서 나와요. 거기 있는 것처럼 뭐 동요항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도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무기명 투표가 있고 기명 투표가 있잖아요. 기명 투표는 뭘까요? 중복 순열이에요. 순서가 있잖아. 나 1번, 너 2번, 3번 이렇게 뽑을 수 있는 거니까. 함수처럼. 근데 무기명 투표는 순서가 없죠. 10명이 있는데 A가 8개 나오고 B가 2개 나왔대.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이해했어요?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자, 207 볼게요. 거기 위 참고에 무기명 투표와 기명 투표가 나와 있어요. 그거 확인해 보세요. 자, 9명의 학생이 어떤 안건에서 찬반 투표를 할 거예요.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A랑 B를 구할 거야. 가. 찬반이면 찬성이냐 반대냐 이 차이밖에 없잖아요. 그지요? 찬반. 그럼 두 개야. 근데 인원수는 9명이야. 1번 기명 투표를 할 거예요. 질문. 2의 9제곱이야 9의 제곱이야? 이거죠. 각각 다 골라야 되잖아. 얘가 고르는 거야. 여기는 고정되어 있는 거고. 그럼 나 무기명 투표예요. 그러면 2H9라고요. 찬이냐 반이냐 고를 건데 9명이 중복되게 고를 거라고요. 이해했죠? 선생님 얘기? 됐어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자, 50페이지에 중복 순열과 중복 저의 비교가 되어 있는데 뭐 그렇게 되게 어렵진 않습니다. 뭐 공이 같냐 다르냐 뭐 이런 건데 이거는 확연하게 잘 구별을 하셔야 돼요. 거기 위에 표가 있잖아. 같은 공을 다른 상자에 넣을 거야? 다른 공을 다른 상자에 넣을 거야? 이게 문제인 거죠? 됐나요? 그래서 같은 공이니까 순서가 없다. 다른 공이니까 순서가 있다. 상자는 어차피 선택. 이렇게 되는 거죠? 212번 볼까요? 자,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A, B에서 A 더하기 B를 구할 겁니다. 가. 서로 다른 4개의 상자에 서로 다른 3개의 사탕을 넣을 거예요. 질문이야. A. 뭘까? 자, 서로 다른 4개의 상자가 있어. 거기다가 서로 다른 3개 상자를 넣을 거야. 그럼 중복이 돼도 되죠? 3의 4제곱이야? 4의 3제곱이야? 사탕이 선택하는 거잖아. 상자가 선택하는 거냐? 아니잖아. 사탕이 선택하는 거잖아. 사탕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4의 3제곱이죠? 그럼 나는요? 서로 다른 4개의 상자에 똑같은 공 3개가 들어갈 거야. 맞아? 그럼 뭐야? 3H4예요? 아무도 내 얘기를 안 듣고 있는 것 같은데. 3H4예요? 상자가 몇 개 있지? 4개 있잖아. 고르는 애가 누구야? 사탕이라니까? 그럼 4H3이야? 뭐 대답들이 없지? 4H3이야? 3H3이야? 3H4야. 상자가 X상자, Y상자,
Z상자, 내가 그래서 헷갈린다 그랬잖아. 여기에 전부 합쳐서 3개 사탕이 들어간다고. 얘가 맞죠. 그러니까 헷갈리면 무조건 저렇게 가. 방정식으로.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한 거야. 헷갈리는 문제가 생길 거야. 그럼 저렇게 방정식으로 가. 그럼 돼. 이해가 좀 되셨어요? 아마 여기서 되게 많이 헷갈릴 거예요. 자, 이제 저 얘기로 갑시다. 방정식. 그래서 의미 아닌 정수 해면 저거야. 근데 만약에 얘들아, 여기서 여기 x1 애들이 1보다 크거나 같으면 일단 내가 뭐라 그랬어? 하나씩 주기 시작하라 그랬지. 기억나세요? 하나씩 주기 시작하라고. 그게 수만큼 빼면 돼. 여기 시계는 써있어. 뭐 이렇게 계산해서 하나씩 빼서 계산한다라고 돼 있는데 서로다 n개에서 양의 정수인 해면 r-n개를 택해야 돼. 왜? n개를 이미 줬잖아. 하나씩. 그러니까 n개를 빼고 나머지를 넣을 걸 생각하라는 얘기야. 그렇게 하면 돼. 안 어려워. 그럼 어떤 건 두 개 이상이고 어떤 건 세 개 이상. 그럼 걔는 두 개 놓고 세 개 놓고 해. 그러면 되는 거야. 어렵지 않습니다. 218번 기본 문제 하나 풀어볼까요? 자, 뭐라고요? 자, x 플러스 y 플러스 z가 6인데 의미 아닌 정수 해의 개수가 a면 알파구나. 알파면 뭐야? 얘는 3h6이에요. 근데 양의 정수 해의 개수면 하나씩 놓고 시작했으니까 이거 된다는 얘기죠. 이해가 좀 되세요? 선생님 얘기가? 이런 문제들이 되게 많이 나오고 거기 원수년도 나와있으니까 풀어보시고 자 다음 페이지부터가 이제 쭈루룩 이 문제예요. 이 정수의 문제. 그래서 챕터가 자 224 위에 뭐라고 써있어? 짝수올 수인 정수의 개수 그 다음에 230번 개수가 있는 정수의 개수 그 다음에 뭐 계속 나오죠. 하나씩 풀어볼게요. 얘들아 여기는 진짜 시험 문제 무조건 나옵니다. 단원컨대 224 자 어려울 수 있어요. x 플러스 y 플러스 z가 뭐라고? 10이야. 근데 음이 아닌 짝수 x, y, z 순서상이에요. 0도 짝수로 본다고 써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짝수라며 x가 짝수니까 다시 다시 하고 다시 y-z-가 0보다 큰 정수가 되면 되는 거죠. 어차피 0도 0내면 0이니까. 그럼 이렇게 되죠. x- 플러스 y- 앞에 2가 있었다. 그래서 얘가 5가 되는 거야. 그럼 답이 3이 있지. 5가 되는 거죠. 그럼 홀수는 어떻게 하면 돼? 여기가 2x- 빼기 1, 2x, 2y- 빼기 이렇게 가면 돼요. 근데 조심해야 되는 게 있어. 빼기 1로 가면 안 돼. 더하기 1로 가야 돼. 왜? 여기 0이 들어가야 돼.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어떻게 시작하는지 여기가 중요한 거야. 홀수일 때는 1부터 시작하는지 마이너스부터 시작하는지를 잘 확인하시고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그거에 따라서 얘기가 달라질 테니까. 그래서 뭐 227번 같은 경우는 어떤 건 짝수고 어떤 건 홀수예요. 그런 것도 조심해서 풀어보시고 안 되는 건 질문합시다. 230번 갈게요. 자 이번에는 어떤 한 애만 딱 앞에 숫자가 있어. 이렇게 봐봐. 230번. 뭐라고 돼 있냐면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여기 3D라고 적혀있는데 얘가 6이야. 그럼 이거 어떻게 해요? 의미 아닌 정수야. 그러면 D는 생략해야 돼. 이렇게. 이렇게 생략해. 그래서 1번. 만약에 D가 0이야. 의미 아닌 정수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여기 0이니까 3H6이 되고요. 2번, D가 1이야. 여기 1이면 3이니까 3H3. 3번, D가 2예요. 그럼 끝났죠? 0이니까 3H0. 이거 한 개야, 이건. 하나밖에 안 나오죠? 저런 얘기다. 111밖에 없는 거니까. 너무 쉬운 것만 푸네요, 선생님이. 자, 그 다음에 이번엔 범위가 결정돼요. 이게 아까 그 얘기야. 236번 봐봐. 아까 내가 뭐라 그랬어? 때려 넣기 시작하라니까? 자, 이게 무슨 얘기야? 봐봐. x 플러스 y 플러스 z가 15야. 근데 x는 2개 이상, y는 3개 이상, z는 4개 이상.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원래는 이걸 정속대로 풀면 이렇게 풀거든요? 아, 그래, 그럼. x 빼기 2라고 해서 얘를 x 다시. 그럼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잖아, 이렇게.
y 빼기 3을 해서 얘가 0, 얘를 y 다시. 이게 0보다 크고 나왔잖아요. z 빼기 4를 해서 얘를 z 다시. 0보다 크고 나왔잖아요. 그러면 x에다가 x 플러스 다시가 들어가니까 이 식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요게 x 다시 플러스 2 y 다시 플러스 3 z 다시 플러스 4가 15가 되는 거지. 그래서 x 다시 y 다시 z 다시가 딴딴딴 9를 빼니까 6이 되는 거죠. 그러면 3h6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 0, 0보다 크고 나왔으니까요. 근데 내가 뭐라 그랬어? 그렇게 여기 풀어도 되는데 이게 원래 정석이야. 그냥 두 개 넣어. 세 개 넣어. 네 개 넣었지? 몇 개 남았어? 여섯 개 남는다니까? 이렇게 풀어. x는 두 개 더 주고 y는 세 개 이미 넣고 z는 네 개 넣고 시작하라고. 그럼 된다는 얘기예요. 선생님 얘기 이해하셨죠? 자, 그 다음에 방정식의 정수해의 개수인데 얘도 마찬가지예요. 241. 자, 연립방정식인데 이렇게 돼 있거든요. 봐봐. x 플러스 y 플러스 z 더하기 3w가 14야. x 플러스 y 플러스 z 플러스 w가 12예요. 요걸 만족시키는 의미 아닌 정수 x 플러스 x, y, z, w의 순서상의 개수 몇 개냐 이렇게 물었어. 어떻게 보여? w를 구할 수 있지 않아요? 얘에서 얘를 빼. 빼면 이거는 쉬운 거네. 이거는 이거보다 어렵게 나오거든요. 4. W가 2예요. 그러면 X 플러스 Y 플러스 Z가 8이야. 이거는 여기가 8이고 여기가 8이면 똑같이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긴 그냥 여기 푸시면 되죠. 어렵지 않아. 근데 문제는 이제 244번 같은 경우 이런 게 어려워. 뭐보다 작고 뭐보다 크다 뭐 이렇게 되는 결정 있죠. 이런 것들은 이제 케바케 형태로 많이 가기 때문에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런 거 확인하시고요. 자, 부등식의 정수의 개수는 246. 이건 다 해야 돼. 어쩔 수 없어. 무슨 얘기냐고? 246. 자, x 플러스 y 플러스 z가 4예요. 그럼 이거 다 해야 된다고. x 플러스 y 플러스 z가 0일 때,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그럼 답이 뭐겠니? 그치? 3h0 더하기 3h1 더하기 3h2 더하기 3h3 더하기 3h4. 이거 다 둬야 돼. 근데 이게 잘 봐. 이거를 나중에 뭘로 푸냐면 이항정리로 푸거든요. 계산하면 이따 배우겠지만 얘가 뭐예요? 얘에서 얘 더하고 1 빼야 돼. 그래서 2c0 더하기 3c1 더하기 4c2 더하기 5c3 더하기 6c4예요. 얼마야? 이거 7c4죠. 이항정리에서 배웁니다. 처음 거야? 아니면 그냥 계산하든가. 이따가 필요하면 하겠습니다. 오늘 할 수 있을까? 이형정리? 좀 하긴 해야 되는데. 자, 249. 이건 뭐냐면 이제 이 문제를 살짝 변형했어요. 그래서 A 곱하기 B 곱하기 C를 했더니 얘가 1024야. 그럼 얘가 뭐가 되냐면 2의 10제곱이거든요. 근데 얘가 자연수란 말이야. 이해되시죠? 그럼 이렇게 쓰면 거야. A를 2의 X제곱이라고 해. X가 0이어도 되잖아. 그럼 얘가 1이 되니까 자연수가. 그래서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정수. 그리고 B를 2의 Y제곱이라고 해. 똑같이. C를 2의 Z제곱으로 하는 거야. Z도 마찬가지. 이렇게 되거든. 그럼 얘네에서 쫙 곱하면 이런 얘기잖아. 2의 x 플러스 y 플러스 z가 2의 10제곱이니까 얘가 되면 되고 정수니까 3h10이 돼버리는 이런 문제가 돼버리는 거죠. 수의 수분의 형태로 가는 거예요.
그 밑에 있는 건다 소인수분해. 특히 250번 같은 경우는 소인수분해 가니까 좀 어려워져요. 이렇게 되면. 이해되셨어요? 자연수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여기가 거듭제곱 형태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런 형태들의 문제들은 잘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적어도가 있으면 어떻게 한다 그랬죠, 우리? 전체에서 반대의 경우를 뺍니다. 적어도가 있으면 전체에서 반대의 경우를 빼요. 252번 볼까요? 요이. 자, 똑같은 사과 7개를 3명의 학생에게 다음 조건에 따라 남김없이 나눠줄 때 A 더하기 B가 뭐야? 라고 물었습니다. 똑같은 사과 7개를 3명의 학생에게 다음 조건에 따라 남김없이 나눠줄 때 자, 새 학생 중에 사과를 받지 못한 학생이 있을 수 있는 경우는 A. 자, 7개야. 다 같은 거라고. 이거를 3명한테 나눠줄 거야. 그러면 이 3명이 받는 수를 이렇게 적어요. 7이라고. 그러면 가에서 A는 얼마예요? A는 3H 7이에요. 못 받은 애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근데 나이에서 뭐라 그랬어요? 적어도 하나를 받을 수 있다는 경우는 B래요. 그럼 뭐예요? 하나씩 주기 시작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적어도 하나? 여기서는 전체에서 빼는 경우가 아니네요. 그렇죠? 적어도 하나라는 건 적어도 적의 개념이죠. 0 이상이 아니라 하나 이상 아니면 두 개 이상 이렇게 받을 수 있다라는 개념으로 가겠다라는 얘기죠. 문제 되게 많네요. 이거 꼭 풀어보세요. 특히 261번이나 263번 같은 경우는 되게 좋은 문제니까 꼭 풀어보시고 유형 8번으로 갑시다. 두 종류로 나누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중복조합 되게 유형 많죠. 그만큼 중복순열보다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얘가. 어쩔 수 없어요. 이행정리까지 하면 무리되죠? 무리일까? 자, 264번 볼까요? 자, 흰색 탁구공 8개랑 주황색 탁구공 7개를 3명의 학생에게 남김없이 나눠주려고 해요. 각각의 학생이, 흰색 탁구공이랑 주황색 각각 한 개 이상 갖도록 나눠주는 경우세요. 그러면 신경 쓰지 말고 각각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흰색은 하나 이상 나눠주는 거잖아. 세 명이라며. 그러면 x 플러스 y 플러스 z가 8개란 얘기예요. 그럼 주황색은 이렇게 해야 되잖아.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7개예요. 근데 각각 하나씩은 다 가져갔잖아요. 그럼 여기 뭐예요? 네, 3h5죠. 여기는 3H4구요. 그럼 더해요? 아니요? 곱하셔야죠. 일어나고 일어나는 거니까요. 하얀 건 하얀 거대로 받았고 주황은 주황대로 받는 거니까. 이해했죠? 더하는 거 아니라 곱해야 됩니다. 문제 이해했어요? 다시. 각각이잖아. 각각 한 개 이상 갖도록 해야 돼. 그러니까 각자 쓰는 거야. 근데 문제는 얘가 아니야. 265번 같은 게 문제야. 서로 다른 사탕이 3개 있어. 같은 종류의 붓을 7개 있어. 같은 종류의 주머니에 3개 남겨없이 다닐 거예요. 각 주머니에 사탕과 구슬이 항상 각각 한 개씩 이상 들어가야 된대. 근데 서로 다른 종류의 사탕 3개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는 3팩이죠. 그죠? 3팩이에요. 다르잖아요. 근데 같은 걸 나눠주는 거니까. 이해가 되셨어요? 무슨 얘기인지? 선생님 얘기 이해했어? 그런 거다라는 겁니다. 근데 답이 아닐 텐데요, 3팩이. 잘 들어. 265번이 위험한 건 주머니가 다 같은 주머니잖아. 그러면 어차피 서로 다른 종류의 세탕 3개는 하나씩 다 들어가요. 그러면 3팩이 되지 않아요. 그냥 끝인 거야, 3개 넣으면. 그러니까 결국에 3개 들어갔기 때문에 같은 종류의 구슬 7개를 그냥 넣어주기만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내 얘기는. 이해했나요, 선생님?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 그러니까 거기 다 봐봐. 답 숫자가 되게 적잖아. 풀어보고 다시 질문하세요. 못 알아들은 사람 몇 명 있는 것 같은데. 자, 그 다음에 함수 갑시다. 지난 시간에 내가 얘기했어요, 분명히. 함수는 무조건 나온다. 뒤에 건 영상으로 보세요. 너 영상으로 볼 게 맞네. 너 그 뭐야, 앞에 것도 보고서 혹시 질문 있거나 이해 안 되는 건 세 번째 따로 와서 해야 된다. 자. 함수야. 그럼 내가 뭐라 그랬어? 전체적으로 한 번 더 하자, 함수. 여기 x1, x2, x3 이렇게 돼요. 그래서 여기 xm이 있어요. 자, y는
Y1, Y2, Y3 해서 YN개가 있어요. 이렇게. 그럼 전체로 가는 그냥 함수의 개수는 F는 몇 개예요? 지난 시간 했잖아. 저 처음 보듯이 보고 있어. 이게 뭐죠? 함수 개수는 중복 순열이었어요. 그래서 얘가 N개 갈 수 있고 N개 갈 수 있으니까 N의 M제곱계였죠. 그래서 이게 N파이M이었잖아요. 여기가 고정, 얘가 선택. 기억나시죠? 뭐 얘기해야 기억나는 거야? 그 다음에 1번, 2번. 1대1 대응이에요. 만약에 M보다 N이 커요. 이쪽이 더 많아요. 그래서 1대1 대응이, 아, 1대1 함수면 뭐였죠? N개 중에 M개 고르자. 이거. 왜냐면 얘가 N개 가져가고 N-3개 가져가고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해했어요? 그 다음에 만약에 M과 N이 같아서 1대1 대응이면 뭐였죠? M팩 이렇게 됐었어요. 여기까지는 둘 다 순열. 이해해요. 근데 만약에 이제 이런 거 있죠. XI보다 XJ가 컸을 때 그게 고른 애들도 커야 된다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뭐였죠? 골랐죠. N개 중에 M개. 골라봤자 어차피 순서는 결정되어 있다 라고 했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제 여기 내가 뭐라고 했죠? XI, XJ인데 여기가 같아도 돼. 이렇게. 등호가 이렇게 들어가요. 등호가. 그럼 뭐예요? NHM. 중복 부합이 되는 거죠. 거기 나와 있는 게 그 얘기예요. 지금 선생님이 2번에 써 있는 것처럼 다 한 거야. 2번에 다 있네요, 거기. 그지? 됐나요? 그래서 271번 풀어볼까요? 270번은 너무 답이 뻔해서 위에 똑같은 거잖아. 답이 다 써 있는 건데. 271번 볼까요? 뭐라고 돼 있냐면, 자, 잘 봐. X가 1하고 2하고 3이야. 근데 Y가 1, 2, 3, 4, 5, 6이야. 6개 있어. 다음 조건. 자, 가에서 이랬어. F1보다 F2고 F3이야. 그럼 뭐 하면 될지? 6개 중에 3개 골라. 어차피 순서는 결정되어 있어. 이런 뜻이라고요. 요게 A. 나는요, 네. G가 있는데, G는 이렇게 된대. G1보다 G2고 3이래요. 그럼 6H3이라고요. 이렇게. 이렇게 결정되는 거죠. 이해되셨죠? 요것만 잘 이해하고 오셔도 됩니다. 근데 내가 얘기했잖아. 여기 함수 문제가 되게 더러워. 많이 더러워. 할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되게 쉬운 걸 풀었는데 본인들이 푸는 문제는 쉽진 않을 거예요. 좀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그것까지는 신경을 좀 쓰셔야 됩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유형 10. 대소비교를 이용한 중복조합 볼까요? 이것도 이거랑 비슷해요. 근데 자, 그게 무슨 얘기인지를 한번 생각해봐. 일단 여기를 지울게요. 저기 놔두고. 이게 뭔 얘기인지를 한번 생각해봐봐. 281번이 무슨 얘기예요? 주사위를 4번 던져서 K번째 나오는 룰을 AK라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AK, 그러니까 1, 2, 3, 4, 4개 던질 거니까요. 근데 이렇게 되는 눈이 나오는 개수를 M이라고 한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돼. 아, A1, A2, A3, A4. 같은 얘기라니까 지금 우리가 하는 얘기랑. 1, 2, 3, 4, 주사위 돈. 그러니까 M은 뭐예요? 6, C, 4가 되는 거죠. 이해했어요? 그럼 같은 얘기잖아, 봐봐. A1, A2, A3, A4가 이렇게 된다며. 그치? 그럼 이번에는 뭐야? N은 H4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함수로 표현하지 않고요. 저 앞에 있는 저 얘기를 다른 형태로 바꿔서 문제로 내요. 그럼 우리는 함수로 풀면 돼요. 선생님 이게 이해했나요? 이렇게 나오는 게 생각보다 많아요. 그런 것들 조심하시면 됩니다. 283번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어떤 어디는 등호 들어가 있고 어디는 안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도 한번 고민해 보시고 284번처럼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여기까지 하고 요거 숙제 해오시면 다음 시간에 이항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중간에 그 확통 수특도 좀 풀어야 돼서 시간을 좀 만들어 봅시다. 아니면
직전 대비 때라도 좀 풀고, 수업 시간에 좀 필요하면 풀게요. 아니면 풀어서 선생님 올리던가. 제발 올리면 좀 보세요.